향을 피워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이곳. 10년 전 어린이 19명과 인솔교사 4명이 한꺼번에 화재로 목숨을 잃은 참사 현장입니다.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졌다. 이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앙로역에서 강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뼈대만 남긴 채 모두 불탔다. 그리고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오늘 저녁 8시 50분쯤에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북부 1호인 신명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북부 1호 숭례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2층 누각 전체와 1층 누각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600년 우리 역사의 일부가 사라졌다. 불은 우리 인류 문명 발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화재는 한순간에 수많은 인명을 빼앗고 생활 터전을 무너뜨리고 역사와 문명을 사라지게 했다. 생성과 파괴, 시작과 끝. 이 부월부를 가진 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불을 잡기 위해 첨단 과학이 동원되고 있다. 과학이 불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불과의 치열한 전쟁을 그린 이야기로 오랫동안 회자되는 영화가 있다. 순직한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이 된 형제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분노의 영미. 원제목은 백드래프트로 소방용화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이 백드래프트 현상이다. 진이 바닥 하업 공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데 문이 이렇게 불빛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터져 나오면서 샷다를 올리면 밀폐된 샷다를 올리면 갑자기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 보면 불이 역화현상이가 휙 돌아나옵니다. 이래 돌아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꽃은 잦아든 것처럼 보인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꽃은 숨을 죽이고 먹이가 공급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때 문을 열면 불꽃은 산소를 찾아 바깥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온다. 백드래프트다. 문이나 이런 것들이 잠겨있을 경우 소방관들이 내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도끼라든가 어떤 해머로 이제 문을 부시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갔을 경우에 문을 연과 동시에 많은 산소들이 그 화재실로 공급되고 그 공급된 순간적인 이제 연소 반응이 폭발적인 연소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부에서 거의 폭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폭갱 수준의 어떤 연소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연소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에게 이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백드래프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이 나려면 산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화재가 성립되려면 탈 물질이 있어야 하고 산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온도, 열이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을 때 비로소 화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화재를 진압하려면 일단 불의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산소와 탈 물질을 분리하면 된다. 그러나 화재 진압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화재가 진행되다 보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순간적으로 화재 현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플래시오버다. 극적인 화재의 확산이 플래시오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궁극적으로 화재실 내부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화재실 내 모든 가연물들이 점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런 조건들이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래시오버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 화재가 발생하면 가벼운 연기가 천장을 따라 퍼져나간다. 그러다가 불꽃이 확산되면서 주변에 열을 전달하고 내부 온도는 500도 이상이 된다. 그 열은 바닥까지 전달되고 불꽃이 없더라도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동시에 타기 시작한다. 최고조의 화재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바로 플래시오버다. 화재 현장에서 손써볼 수 없는 상황인 플래시오버. 최악의 상황인 만큼 플래시오버에 대한 실험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에선 화재 조사 자격반을 대상으로 플래시오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유류 화재와 일반 화재의 화재 패턴을 비교하고 플래시오버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일단 화재 진행 속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유류 화재의 경우 화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은 이미 전성기에 다다랐다. 플래시오버다. 불은 실험 세트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상황에 다다랐다. 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한 가연물에서 유류를 뿌려서 화재가 진행되어졌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화재 패턴이 틀려지고요.